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맞춤복식과 팀장 김병수이고요. 지금 그 안에서 배드민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셨나요? 네, 지금 우리 선수들하고 훈련하기 전에 가볍게 몸 풀면서 워밍업 하고 있었습니다. 성부장님 복지관에 배드민턴 전문 선수단이 있다는데, 네네. 선수단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나요? 선수단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제 배드민턴을 하고요. 1시간 반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배드민턴 선수단은 모두 이제 KTDS나 뭐 SK 플라즈마 뭐 효성그룹에 취업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있었습니다. 훈련도 특별하게 진행을 했는데 어떤 훈련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배드민턴 선수단은 이번에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그 제15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국 하계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대회 장소가 이제 서울이 아니고 제주도. 먼 곳으로 가서 이제 대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선수들이 한 7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메달 4개, 은메달 또 5개 이렇게 획득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배드민턴 선수단은 신체력, 또 정신력 좀 강화를 위해서 좀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등반을 전지훈련 목표를 잡고 선수들하고 제주도 한라산 백록단까지 구경하면서 전지훈련을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김혜기 선수, 네. 아침에 지금 제주도 한라산을 오르고 있는데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산책하고 너무 공기가 맑아요. 산속에 아침에 공기가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오늘 한라산이 네. 지금 되게 높잖아요. 네. 혹시 한라산을 오르면서 네. 오늘 정세에 오른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꼭 정보가 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배드민턴 선수단은 대회도 많이 참여하고 전문 운동선수 활동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배드민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배드민턴 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12월 4일에 저희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익스민턴 아카데미 센터에서 80여 명의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모여서 대회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도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문 운동 선수들이 많이 조금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인 선수나 인턴 선수들을 같이 발굴하면서 배드민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체육 선생님들은 또 유연해가지고 백덤블링이 가능하다고. 백덤블링? 본인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무슨 백덤블링을 원하고 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배드민턴만 참. 그리고 또병수가 별명이라는 제보가 있던데. 내가 지금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네. 사라졌어. 어떤 건가요? 사라졌어. 어떤 거예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김병수 다시 태어날 거니까. 어떤 또병수가? 또병수 아니고. 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거 다 그냥 지어낸 거야.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하고 달라요. 그렇죠?